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하루를 여는 글 시간입니다. 오랜만이죠? 오늘은 안병욱 선생의 짧은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산다는 것은 길을 가는 것이다. 안병욱. 산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남과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살아간다. 인간은 세계라는 무대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면서 살아간다. 어떤 이는 인생을 농사에 비유한다. 어떤 이는 인생을 하나의 예술작품에 비유한다. 어떤 이는 인생을 책을 쓰는 데 비유한다. 어떤 이는 인생을 여행에 비유한다. 우리는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의 길을 가는 인생의 나그네다. 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사람이 가는 길은 인도요. 자동차가 가는 길은 차도요. 배가 가는 길은 뱃길이요. 바닷길이다. 우주에도 길이 있다. 지구는 지구가 도는 길이 있고 별은 별이 가는 길이 있다. 옳은 길을 가되 우리는 적절한 속도, 적절한 걸음걸이로 가야 한다. 군자는 인생의 큰 길, 옳은 길을 정정당당히 간다. 마음에 추워도 부끄러움과 거리낌이 없는 사람만이 형천백이라에 크고 넓은 길을 늠름하게 활보할 수 있다. 힘차고 당당하게 걷는 걸음을 활보하고 걷는다. 광명정대의 정신을 가지고 인생을 바로 사는 사람만이 정정당당한 자세로 태연자약하게 인생의 정도와 대로를 힘차게 걸을 수 있다. 산다는 것은 길을 가는 것이다. 안병욱 선생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인생의 정도와 대로를 힘차게 걸어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하루를 여는 글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